네, 이번 에피소드는 곱팡이라고 하는 것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곱팡이라고 하는 말은 제주도 말이에요. 제주도 말이고 곶간이라는 뜻입니다. 뭔가를 저장하는 창고를 곱팡이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우리 공간웹에 쓰는 곱팡은 세 가지 종류로 크게 나눕니다. 첫 번째가 지슬 곱팡, 두 번째 수풀 곱팡, 세 번째가 하수풀 곱팡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공간웹에서 데이터를 생산하는 모든 주체, 그죠? 데이터를 생산하고 주로 해시를 생산하고 해시로부터 또 해시를 생산하는 것들이잖아요. 어떻거나 데이터 해시도 데이터죠. 데이터를 생산하는 모든 주체는 자기만의 고유한 데이터베이스 영역을 가집니다. 그죠? 이 고유한 데이터베이스 영역도 고유한 IP 주소를 가져요. 그래서 각자 지설, 각각의 지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DB에 대한 유일한 접근 권한을 가집니다. 그죠? 나에 대한 정보, 내가 과거에 무엇을 했고,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이런 나에 대한 정보는 오직 나만이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그죠? 수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각의 수풀들은 각각의 수풀만이 해당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구성을 했어요. 그럼 데이터베이스를 해킹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건데, 그거는 이제 방화벽 차원에서 별도의 개념. 적용될 겁니다. 적용되고 어쨌거나 기본적으로 지설은 지설만의 데이터 공간, 그걸 지설 곱팡이로 표현하고 수풀은 수풀만의 데이터 공간, 각각의 수풀이죠. 각각의 수풀들은 각각의 곱팡을 가지고 한 수풀 역시도 각각의 곱팡을 가진다는 거. 그런 개념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